이렇게 오늘 하루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 누군가를 기억하며 차례상을 차린 사람들도 있었는데 김한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장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준비합니다. 갓 부친 저는 물론 밤과 대추도 올렸습니다. 가족과 주소,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겁니다. 이 작은 추모 공간에는 3,259기의 유해가 머물고 있습니다.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지만 지금은 까맣게 잊혀진 이들 무용고자들도 오늘 추석 작은 차례상을 받았습니다. 향을 피우고 술잔을 올립니다. 다 함께 절을 한 뒤 예의를 갖춰 추모식도 치릅니다. 승화원 직원들은 명절마다 이곳에서 차례를 지냅니다. 그분의 살아생전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갖고 계신데 그렇게 해주실 수 없는 분들이 대사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성을 표하기 위해서.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서울광장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. 11개월 전 숨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. 영정 앞에는 희생자들이 생전에 좋아하던 과일과 나물, 오색 송편이 놓였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오늘은 그렇게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불교와 원불교, 기독교와 천주교, 명복을 비는 방법은 달랐지만 바라는 것은 같았습니다. 더 이상의 아픔과 슬픔을 겪는 이가 없도록. 명절에 더 이상 가족과 함께할 수는 없지만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. JTBC 김한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.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.